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모두 다 꼬치야 반주법을 레슨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전주 부분 레슨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라도 파미 이거예요. 왼손은 도파라. F 코드가 파라도예요. 오음이 윗 아래로 왔어. 도파라. 자리 바꿈을 할게요. 자리 바꿈을 하지 않고 이대로 치면 너무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왼손 반주를 할 때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주를 해주세요. 많은 움직임이 없이 쳐줘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반주를 할 수가 있고 반주 소리도 좀더 예쁘게 들려요. 자리 바꿈을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도파라. A마이너는 도미나를 칠게요. 원래는 라도미였어요. 근음이 제일 위에 있어요. 3음, 5음, 근음. 자리 바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치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리 바꿈을 하니까 3음만 내려오면 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여기서는 그냥 외울게요. F코드예요. Am코드.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더 쉽게 칠 수가 있죠.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손이 안 닿으면 이렇게 띄워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닿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띄고 가면 돼요. 페달을 밟아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띄고 이렇게 가면 돼요. 손이 닿으신 분들은 연결. B플랫 코드는 C플랫 네. 다시 F 코드, B 플랫, 왔다 갔다 할게요. B 플랫, F. 같이 해볼게요. 한 번 더. 두 마디를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 오른손만 쳐볼게요. 8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느리게 쳐볼게요. 다시 한마디를 느린 두 박자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한번 포인트 주고 또 포인트 주고
여기서는 B 플랫, C 코드는 도미솔이에요. 도미솔, F 코드는 도파라. 오늘 배울 코드를 다 배웠어요. B 플랫, C 코드, F 코드. 하나, 둘. 여기서 왼손을 한 번 더 쳐줘도 괜찮아요. 두 번을 쳐볼게요. 치게 되면 노래로 들어갈 때 박자를 잘 느낄 수가 있겠죠? 한 번을 쳐볼게요. 저 같으면 여기서 두 번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치고 충분하게 노래를 끝내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박자를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치게 되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들과 함께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나서 이렇게 밟을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밟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새롭게 바꾸기. 이 부분만. 여기서는 페달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씩 밟을게요. 코드가 똑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 다 밟아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처럼. 그래도 페달은 자주 밟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한 소리가 나요. 새롭게 한 번 더. 두 마디 두 마디가 똑같죠? 한 번 더 쳐볼게요. 다음 마디 넘어가겠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 라를 칠게요. 다시 한 번. 왼손도 어렵지 않아요. F. 또 아까 A마이너 3번만 내려오면 돼요. B 플랫, 다시 F. 한 번 더. F, A마이너, B 플랫, F. 양손으로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아까 했던 거예요. 오른손.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네 마디를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분만 여덟 마디를 연결해서 쳐볼게요. 칠 때마다 프레이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음한음 정성껏 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대충 이건 예쁜 소리가 안 나죠? 프레이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